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 다시는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또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간절히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고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까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또 우리 동계 수련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해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엎드려서 큰 절을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고상하게 안 하고 통상 하는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받기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물론 다릅니다. 또 복 받기 원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겠나.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 건강하게 좋은 학교에 가고 뭐 등등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니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복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고 복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자, 이제 제일 큰 복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럽니다. 왜? 권력 있는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은 그 권력을 조금 나누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좀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48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간구하는 자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도다. 진실이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이 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예,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 거라고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장 3절에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읽고 읽는 자와 듣는 것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고 하셨죠. 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읽고 듣고 해도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대로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씀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많이 진실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동계수련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해에 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실행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달력도 새 것으로 바꿔 달았을 것이고 우린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우리 신앙도 훨씬 자랐지 않습니까? 네.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 신앙도 훌쩍 자라가지고 우리의 말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부모는 자녀가 이제 성장하기 원하고 성장한 자녀는 이제 부모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이제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 4장 13절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견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벌이는 자들아. 자, 들어라. 들어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좀
마음을 집중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제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길도 생기고 또 산업이 발전되고 이제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세우고 자기가 이제 장래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1년을 무엇을 하면서 유하면서 돈을 벌어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 1년이고 10년이고 명년 계획 세우는 것은 자유지만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이는 안개니라.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바람에 날려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다 그거예요. 안개 잡으러 난접시는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인생 일생 일장춘몽이란 말이죠. 하룻밤 꿈이다. 깨고 나면 그만일 것을. 그래? 헛된 꿈 좀 깨라 그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자 계획 세우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도 이제 국가는 국가대로 계획을 세우고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계획을 세웁니다. 1년이고 몇 년이고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이 자기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냐 그걸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계획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냐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거냐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고자 하느냐 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일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아시죠? 우리의 일생은 너무 짧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겁니다. 그게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우리는 목자 떠난 양처럼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단 말이죠.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갔습니다.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각기 제 길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영혼이 멸망받을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달라졌죠 이제.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시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면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목자 떠난 양같이 헤매는 양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잃어진 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제 우리의 길은 확실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들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제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길을 자기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자기 의를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시편 32편을 잠깐 펴봅시다. 시편 32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9절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무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의 갈 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계신 분도 성령이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뭐 자기 편리한 대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지방에서 뭐 서울 올라가는 길은 뭐 뭐로 가든지 뭐 옆으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안 되나 그런 말이 있는데 뭐 비행기 타러 가든지 뭐 열차로 가든지 자동차로 가든지 뭐 있지만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오직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만 가야 되죠. 예.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무가의 훈계하려로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신다고 말해요. 제가 옛날에 서귀포에 전도하러 갔을 때 처음 가는 길에 누구한테 물었어요. 어디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가르쳐서 이리 가세요. 저기에서요. 저 사거리에서 어떻게 가세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그 사거리길에 와서 끼웃끼웃하는데 그 아줌마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 이리 가세요.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예? 가르쳐놓고는요,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는지 자기가 가르쳐주는 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땡큐.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주님은 주목한다 그 말, 주목. 가는지 안 가는지, 곁길로 가는지, 주먹의 훈계로 화려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짐승은 가르쳐 주는 대로 안 갑니다. 지 고집대로 갑니다. 예. 무지한 말이나 노새라 그랬어요. 예. 그건 어떻게 해요? 자갈과 말은 자갈을 탁 물리고, 소는 코를 탁 끼고, 나귀는 굴레를 탁 씌워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는 대로 가야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만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안 가면 그냥 자갈을 물리든지 말이든, 멍에를 탁 뒤집어 씌우든지 굴레로 씌우든지 해서 끌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순순히 말도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갑니다. 아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디로 가든지 천국만 가면 안 되나? 뭐 어쩌고 어째요? 갈 길을 정해놨는데요. 마음대로 간다고요? 시편 32장 이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제 읽었죠.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랬죠. 자, 우리에게 갈 길을 날마다 가르쳐 보입니다. 시편 37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봅시다. 37편 뺐으니까 37편 23절에 시편 37편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누구 걸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을 정해놨어요. 어디로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는 확실합니다.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 길로 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딴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시죠? 엉뚱한 길로 헤매면은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그 길로 가다가 혹시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로 가다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않게 탁 붙잡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엄마가 같이 가다가 애가 탁 넘어지면 엄마가 금방 깨어나요. 이렇게 해서 손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내 주의 손에 붙잡혀 천국으로 가겠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길로 갑니다. 자, 이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신나죠?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그 길로만 가면은 말이죠.
이사야 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제가 말씀 그보다도 될 수 있으면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하나님이 정하는 길이 있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이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자,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예, 가야 될 겁니다. 시편 1장 6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인정하신다는 말은 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예. 어떤 사람 세상에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느니라.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너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로만 가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모든 걸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예. 네 의의를 빛같이 예, 네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환하게 하시리로다. 잠언 5장을 또 잠깐 봅시다. 잠언 잠언 5장 21절을 봅니다.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눈앞에 있다는 말 하나님이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잘도 간다. 악인의 길은 망할 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 예.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뭐 CCTV면 막 엄청 달아가지고요, 예. 죄 짓고 도망가봐야 딱 잡아버려요. 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하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로 가면은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평탄케 하신다는 말은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예, 가는 길을 저울질하십니다. 딱 지켜보고 예?
눈동자까지 지키신다는데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예? 피해요. 요나가 니네로 갔는데 다이세로 간다고 배를 타고 저 배 밑창에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끄잡아내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죠. 물고기를 탁 준비해가지고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물고기 만들 때 특별히 주문한 게 있어요. 큰 물고기와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특별합니다. 그냥 물고기 만들었다고 하시면 될 텐데 큰 물고기. 예, 요나 이때를 위해 덥석 삼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니네 성 앞에도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뭐 지 마음대로 가자. 가. 어디로 가 가기는. 예? 잠언 16장 1절에 예? 사람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잠언 폈으니까 쳐다봅시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자기 계획을 세워도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결정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별별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실 거예요. 안 따라가? 그럼 두들겨 패서라도 데려가실 거예요. 이게 순순히 따라가야 되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그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면 안 되죠. 자기 생각대로. 예? 처음 가는 길을 말이죠. 막 자기 생각대로 가봐요. 예? 요즘에는 처음 가는 길도 말이에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목적지 탁 누르면은요. 잘 가르쳐 주지요. 어? 예, 1차선으로 옮기세요.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뭐 우회전하세요. 뭐 친절하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6장 9절 봅니다. 예,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 계획은 자유지요. 그런데 잘못 계획하면 큰일 나죠. 그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됩니다. 예?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은 결국 예, 자신이 별별 계획이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예. 하나님의 뜻에 예, 합당치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 위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무산시켜버릴 거예요. 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 내용,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그 무지무지한 고통과 수치와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피곤하시고 에? 배고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에? 에. 그런데 그 고통을 에? 뭐 갑자기 닥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뻔히 알면서 그 길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이면 뭐 죽겠습니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막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너무 힘쓰면요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섞여 나온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받는 때도 있고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말은 잘하죠. 예? 닥치면 싫다야. 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자기 계획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 다시 봅시다. 예.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예,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 지나 안개니라.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누하며 뭐 몇 년 동안 무슨 예, 계획을 세워? 그런데 야 좀 전 네 좀 존재 파악을 해라 그 말이야. 네가 뭔데? 네 생명이 뭔데 그래? 잠깐 보이지 지금 안개다. 잠깐 보이다 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데. 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뭐 1년 계획을 세워? 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인간은 뭐 한치 앞을 못 봐요. 못 내다봐요. 어떤 사람 뭐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 결혼하겠다고 결혼하면 아버지가 막 큰 엄청난 재산을 상주 주겠다고 자 박사학위도 받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도 했고 아버지 상속도 받고 뭐 이제 복 터졌지요. 그런데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나서 즉사해 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예?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내일 일이 아니라 예? 몇 초밖에 일을 몰라 사람은. 예. 어리석기는 예. 태평양 괌에 그 대한항공에서 그 비행기가요 내리다가 예, 산에 걸려서 폭파해가지고 그 비행기 탔던 사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일이죠.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는 고국에다 가서 잘 살아보자. 식구대로. 이제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여행이나 살살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 그 여행에 괌에 갔어요. 괌에 비행기 타고 다 죽었어요. 신문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해. 무슨 자랑? 예.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랑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삽니다. 설마 설마 그러지만은요, 언제 우리 머리에서 뻐쩍하고 핵 폭탄이 터질지 몰라. 언젠간 터집니다. 멀잖아. 성경 있지 않습니까? 예. 스바냐 1장에 보면은 모든 이 세상 인간이 하루살이처럼 죽으려니와 하루살이가 예 뭐 모기도 이런 약을 쫙 뿌리면 싹 쏟아지듯이요. 하루살이 같이 죽으리라. 예. 이사야 28장에 보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막 예? 고층 빌딩 막 서로 하늘을 찌를 듯이 막 경쟁이라도 할 듯이 막 천년 만년 살라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예. 이 세상을 철장으로 찌를 것이 박살을 낼 텐데 예?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시편 90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순식간에 끝납니다. 네.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고난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어요. 예. 몇십 년 사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근심 걱정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예.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예. 그게 뭐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여기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저 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서재도 될 수 있으면 꽃이 뭐 예? 결혼식 하고 남은 꽃 있으면 뭐 얼마 갖다 줘요. 그래서 꽂아놓고 화장실에도 꼽아놓고 굉장히 너무 이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저런 꽃까지 만들어 주셨는가. 그런데 금방 시들어. 시들면 쭈글쭈글 우리 색깔도 다 냄새나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막 영화 막 세계적인 탤런트 보면은 여자들 막 멋있게 생겼죠. 누가 뭐 그걸 보내줬는데 지금 할머니가 내가 쪼쪼래. 그 사람 옛날 모습을 다시 쫙 재현시키주더라고. 멋있긴 장면. 예. 전부 쪼글쪼글해. 아주 할머니. 어떤 자매한테 그걸 보라 그랬더니 나 안 봐 그거. 자기도 그렇게 될 테니까. 아름다운 거 뭔 거 자랑하지 마. 필요 없어요. 금방 시들어 버릴 건데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예.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 권력도 무상하고 부귀영광도 다 예, 허망한 겁니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 시편 39장 5절에 예, 다윗이 말했죠. 예.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손바닥만습니다. 주의 손의 넓이만이다. 손바닥 위에다 개미 한 마리 잡아놓으면 잡아 그 도망가다가 금방 투덜해지듯이 응? 예. 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사돈이 예,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만났는데
응? 그분이 그 괌에 우리 내가 전도 집회할 때 와서 말씀 들었거든요. 그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말도 잘못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영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 솔로몬이 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다는 말 다섯 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뭐, 예, 자기 원하는 거 다 해봤잖아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마 솔로몬처럼 해본 것을 그 다 해보고 소감이 어떻더냐. 헛되고 헛되니 눈으로는 보아도 족함 있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강물이 바다를 헛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이 세상 거 다 집어삼켜도 이 좁은 마음 하나 못 채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서 뭘 찾아 찾기는. 응? 예. 그래서 예. 이 세상 것은 다 헛되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마태복음 예, 6장 34절에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축하니라. 내일이고 작년은 내가 보장 안 돼.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지. 응? 오늘이라고 하는 일컨도도 가네. 예? 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날 주님 뜻대로 사는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응? 예. 매일매일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충실하게 사는 것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사람의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 말하는 겁니다. 뭐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라 말아 아니에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유지만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응? 자기의 어떤 예, 육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냐. 만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 모든 계획과 수고는 다 헛되고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15절에 야고보서 4장 15절에 있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하리라 할 것이오늘. 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인간의 계획은 예? 예.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의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께 주신 말씀이에요. 예.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도 좀 새로워지고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그때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예.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악한 것이니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 돌아가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의 결국 어떻게 하느냐? 평생에 미쳐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자기 취미에 미치고 전부 미쳤어 보면은. 응? 예, 아그리파 왕이 바울 보고 너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다. 그런데 너들이 더 미쳤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는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도 사실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면. 어디로 미친 애가 문제예요. 예. 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 보면은 예, 참 어리석게 보이고 미친 것으로 보이죠. 그래 미쳤다 왜? 제대로 미쳤다. 예.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이 악이 가득해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그 헤밍웨이가 쓴 그 노인과 바다 보셨어요? 제 영화를요 한 두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뭐 이 얘기 간단해요. 노인이 응? 에, 바닷가에 사는 노인이요. 아무도 없고 혼자 살아 이 노인이. 그래서 노인이 손이 뭐냐면 큰 물고기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응? 배를 타고 바다에서 멀리 갔어요. 낚시를 던졌는데 엄청 큰 물고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배에다가 달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끌고 와. 어? 끌고 오면 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그 상어들이 말이죠. 막 달려들어가지고 뜯어 먹으려고 막. 예? 예. 이 노인이 예? 그 물고기 뜯어 먹는 상어를 향해서요. 예? 이 노를 가지고 막 때리고 막 전쟁에 막 싸워. 응? 상어가 잠깐 물러갔다가 또 와서 집어먹고 그 노인이 큰 사와 싸웠는데 이제 끌고 결국 왔어요. 보니까 뼈다귀만 남았네. 다 뜯어먹고. 노인이 기진맥진해서 혼자 자기 집에 가서 바닷가에 오두막에 누워있어요. 끝이요. 재밌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 아세요?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뭘 가르칩니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노인이 물고기 큰 거 하나 잡으려는 것이 자기의 손이듯이 세상 사람들은 뭘 한번 하려고 했는데 죽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뼈다귀만 남았다. 허망하다. 예? 그래서 자기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 가만 생각하니까 놀라운 작품이에요 사실 그게. 예. 얼른 보면은요 되게 재미없는 것지만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다 해봐야 헛되다. 뼈다귀도 안 남아. 이제. 예레미야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45장. 예레미야 45장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격려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격려하느냐? 너를 위하여,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무슨 계획하느냐? 하지 마! 격려하지 마,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한다면은 제가 걱정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건지,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면은 하지 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철저히 망하기 전에 그만둬야 돼요.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이리라. 하나님 이 세상 심판하시기로 작정된데 뭐 엉뚱한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랬죠. 이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부러워서 어쩔 줄은 모를 거예요. 좋은 집에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뭐 몇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거예요. 막 자식들은 양떼 같고 욕기 21장처럼 재산은 더하고 포도주와 뭐 독주를 마시고 소고와 비포와 온갖 악기로 노래하고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질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그것 좀 해보고 싶어? 좀 맛 좀 보고 싶어요? 하지마. 격려하지마. 이 악인들을 지문대로 사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을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는데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려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하려고 그러면 제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진탕에 막 씨름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그 싸움통에 들어갈 거예요? 그뿐 아니죠. 뭐 세상에 재벌이 한 번 되려고 거지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보실 때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는 자다.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산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보 같지만은 우리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자고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네 거냐 그게? 지식을 쌓았든 재물을 쌓았든 명예를 쌓았든 네 거냐? 어리석기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면 여지없이 막 구렁텅이 처박혀가지고 비참하게 보잖아요. 그리고도 뭐 그래도 뭐 내가 죽어도 뭐 돈통에 빠져줬으면 좋겠다고. 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인류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무슨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시편 3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3장 시편 3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물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문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이 열방의 도물을 열방의 모든 계획을
별별 계획을 세우고 하늘 찌르듯 하지만은요, 예? 뭐 우주를 정복하느니 뭐 세상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느니 꿈꾸고 있네. 예?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셨다. 민족들의 모든 사상 생각을 무효.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두고 보라고. 뭐 태풍이 지나가도 막 전부 폐허가 돼버리고 불이 한번 지나가도 재만 남고 핵무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일방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력이 있으며 여호와의 도모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계획은 영력이 있었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질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별별 계획을 세워도 두고 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눈을 딴 데로 돌려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하나님은 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의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했었으니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의 한 사람 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시고 저의 연대를 정했다. 기한을 정했다. 기한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룩합니다. 뭐 그런 노래 있죠. 예, 거룩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내 거요.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야.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어요.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 얻는 길을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남은 생이 땅에 사는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 여행하시는 중에 사마리아 그 들판을 통과하는데 뜨거운 여름 햇빛에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에서 예,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예,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 물 드린 것도 잊어버리고 막 동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예, 뭘 좀 예수님께 드리려고 잡수실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라비여 잡수소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니라. 어? 누가 갖다 뭘 잡수실 것 갖다 드리는가? 아니요,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물도 안 드렸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우리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조금만 목마르도 물 먹고 뭐 먹고 싶어 하죠. 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우리는 먹는 걸 무슨 해결이? 예수님은 가장 피곤했을 때, 목말랐을 때, 배고플 때, 시장하실 때, 내가 원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다. 나를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왜 그 이제 사마리아 이자 사람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양식이요. 예.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누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시장 사람이 먹을 걸 찾듯이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예, 굶주린 사람이 먹을 걸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하면은 예, 그 사람이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물어 주시겠다고. 오,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저는 참으로 믿어집니다. 그 말씀. 믿어야 돼요.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형제예요 자매의 모친이라.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 서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그 형제 자매의 모친이라는 증거요 그것이.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뭐 형제 자매 그러고 살기는 지 마음대로 살면서 거짓말도 잘하네.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지 뭐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인 음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인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어떻게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어요. 응? 죽지 못해 삽니까? 무슨 미련이 있어 삽니까? 저는 요즘에 더 생각이 나요. 아무 미련 없어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세상에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예? 그렇다고 뭐 금방 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돼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씀, 예, 한문자에 참 잘 됐다 그랬잖아요. 예, 가운데 중자다가 마음 신자다가 옆에 말씀은 자다가 이룰 성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죽도록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최고 영광이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저주예요 그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만 됩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를,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값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 뭐예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응?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치심이라는 말은 응? 여러분 왜 죄를 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왜 죄를 지어요? 제가 전체를 옛날에 본 건데요. 좀 안하게 누가 써붙여놨는데, 예?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벌을 키워봤거든. 시골에서 전도할 때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대단해요. 응? 죽어요, 그러고. 너무 일마에서 빨리 죽어요. 꿀벌은 뭐 자기 연민에 아이고 내 신세야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그거 생각 안 해. 예. 게으른 사람이 죄 짓습니다.
자전거는요, 두발 자전거는 앞으로 가야지. 서 있으면 자빠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빠지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침이라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하는 사람은 죄 끝났어요. 죄질 시간 없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자기 연민에 왜 연민에 빠져? 뭐 내 신세가 왜 어때서? 그 후로는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 끝났고 그 다음에 끝난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 남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면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자기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최고 아름다운 겁니다. 최고 선생입니다. 싫어하지 마세요. 그러니 편안하게 사는 게 자랑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랑입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잘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아.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예, 자신 있어요. 가난한 거, 뭐 어려운 거, 뭐 못 먹어도 막 재밌어요. 가난도 즐기면서 사는 게 필요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가 부러워요, 부럽기는.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예,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예.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예.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빌립보 2장 13절에 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셨나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세상적 정욕도 부귀영화도 다 눈깜짝할 사이에 좀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진실로 복되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무슨 수고?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이제 끝났다. 그 행한 일이 따릅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 예, 가난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예,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합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신령한 일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따라서 하지 아니함이라.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보이는 것, 호화로운 것, 세상에 푸척푸척 우리를 유혹하는 것 거짓입니다.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낚시밥입니다. 절대 그걸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삽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하고 자기의 헛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될 거예요. 뭐 악한 것, 나쁜 짓, 뭐 그런 것만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허탈한 자랑을 자랑할 자기 계획 세워놓고 그걸 이루겠다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세상 사람 나쁜 짓을 한 거면 죄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1절에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참말로 두려워할 일입니다. 아십니까? 괜찮습니까? 언제까지요? 처음에 이제 동계 수련회 이제 처음 시작될 때는 야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올바로 살아 이제 다시는 내 육체의 이 헛된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결정했어요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서서히 꺼져. 좋은 집 보면 좋겠다. 너무 비싸네. 좋은 자동차 지나가요. 좋겠다. 나는 언제? 보이는 것 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 꺼질 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에요. 그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지 왜 눈에 번쩍번쩍한 거 그것만 자꾸 봐요. 왜 마음에 뺏겨요. 유혹받아요. 왜 그걸 왜 부러워해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날 텐데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인내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셨잖아요. 바울사도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예배했다고요. 예. 잠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참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매일같이 우리도 그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내 원하는 것대로 마옵시고 내 원하는 것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 예? 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예.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네 명체는 네 생각, 네 무슨 육신적인 지혜, 깨둥이 그거 버리라 그 말이에요.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 예. 자기 명체를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데 뭐. 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세요. 예, 모르겠거든. 예, 목사님들은 그리고 예, 존경받을 만한 예, 장로님이나 예, 신앙이 성정하신 예, 존경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기 생각대로 덤덤덤성 뭘 하지 말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결정을 해요. 덤벙덤벙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망해놓고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고. 예? 예, 자기가 미련하게 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예? 그러면 안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것은 예? 하나님을 개입시키라고 말해요. 그게. 응? 하나님과 의논하고 말해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예.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보다 지가 똑똑해요? 자기가 예? 더 나아요? 자기 지혜가 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오냐 네 마음대로 해봐 되는가 보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해도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좀 있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왜? 허락하면 망할 테니까 가만 안 놔둬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때려 뿌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만 안 놔둡니다.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이니까 그걸 떠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예. 자, 이제 우리는 마음에 작정하고, 마음에 작정한 대로, 예. 예. 전심 전력, 예. 우리의 마음과, 예. 힘을 다해서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합심 협력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예,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 58절에 그러므로 예,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제까지 이랬지만은 항상 더욱 더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누구누구누구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응? 한국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요. 에? 예, 나를 위해서 대사를 격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끝나기 전에 기억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응?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심전력 총동원 이제 결정하세요. 전부 예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성경 읽기로 결정하고 예 전도하기로 결정하고. 예, 그걸 위해서 예, 11조도 철저히 하고 세계 선교 헌금도 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요 며칠 사이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와 형제가요 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말씀 듣고 결정했습니다. 1억 원 내일이죠 월요일 보내겠습니다. 얼마 보내겠습니다. 자원해서요. 물론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도 혹 있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요. 그 1억 원 하겠다는 분은 시골뿐이에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거 뭐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새로 시작할 때 우리가 작정하고 작정한 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예, 우리가 합심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억하고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르러져 있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시간들 새해 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남은 짧은 생애를 다시는 이 헛된 데 마음이 뺏기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좇아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간뜻이 되어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